생태마을 가꾸기 운동은 단순히 맹글로브 숲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학교를 최근 마을 안에 세웠습니다. 아이들의 등굣길엔 늘 학부모들이 동행을 합니다. Este no por por algunos perros porque hay perros en la calle y los puede morder, puede morderlo algún perro, algo así. Por una precaución, sí. Por eso siempre acompaña. Sí, por eso. 학교엔 유치부부터 중학교까지 총 37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수업은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는데 오후에 중학교 수업이 있다는군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스스로 청소하는 아이들이 대견합니다. No acuerda. Un gato? Un gato. Un gato. 학교에 있어야 할 까를리또는 언제 왔는지 소젖자는 아빠 곁에서 놀고 있습니다. 학교 바로 옆에 있는 호세우의 어머니 집이랍니다. Todos los días. Todos los días. Todos los días. ¿Es tu vaca? Es de mi mamá. Ah, de su mamá. Sí. ¿Cuántas vacas tienes, mamá? Mi mamá tiene tres, cuatro vacas. Cuatro vacas. 아이고, 기운 좀 쓰는구먼. 까를리또도 가만히 놀기가 그랬는지 우유를 할머니에게 날려다 드리네요. ¿Por qué estás llorando? Porque no quiere estudiar. 이분이 까를리또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짠 우유로 매일 집에서 직접 치즈를 만든다 합니다. Pero ese, ya, este puede probar. 한 조각을 건네주는데 맛은 어떨까요? 고소하구나. 야, 근데 이렇게 짜냐? Está salado o está muy bueno? No, un poquito salado. Un poquito salado. George. 얼른 치즈를 받아 먹는 까를리또. 장난기가 가득한 얼굴이 아빠 호세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아, 가로테. 말로레리아 sí, sí, era tremendito. Era tremendito, oye, que mira que ahí no tiene sentido. Tú mira, se trepa a unos palos ahí en ese manglar que le digo. Pero hoy ya, muy adulto, ya ella ya no me castiga. Solo consejo. No, no, tremendito. 이젠 귀한 손주까지 안긴 대견한 아들입니다. 마을의 소 돌보는 일도 하는 호세. 아, 우리 딸? 아. 각 가정마다 네댓 마리의 소가 있는데 마을 공동으로 방목한다고 합니다. 까를리또가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학교로 찾아가 봅니다. 초등학생과 유치부 학생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이제 다섯 살인 까를리또는 유치부입니다. 선생님 한 분이 오전엔 유치부와 초등부 수업을 하고 오후엔 중등부 수업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두 분이 더 필요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저 학교가 가까워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군요. 그런데 마을에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인근 다른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맹글로브 숲에서 개를 잡기 때문입니다. Entonces, al final de cuentas, los beneficiados son otros y la tirana sale valiendo ver. Porque nosotros de qué recursos estamos. Ahí andamos con poquitencias, una, dos docenas, y ellos de 35
20 docenas no pasan. 이 마을에서 아무리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해도 곁에 있는 다른 마을의 협조 없이는 힘든 거죠. 그리고 최근 해안 근처 땅을 산 사람들이 바다로 이어진 길을 막는다 합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바다 근처 땅을 사들이고 있는 것 또한 이곳의 현실입니다. 회의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가는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물이 빠진 줄 알았더니 벌써 차오르는 중이라네요. 물이 차면 맹글로브 뿌리 사이로 고기들이 숨어버리기 때문에 많이 안 잡힌다고 합니다. 회의 때문인지 고기가 안 잡혀서인지 호세도 기운이 없습니다. 평소엔 많이 잡히는데 오늘은 너무 늦은 듯합니다. 아했다? 네. 야야야. 아이고. 아이고. 몇 년 만이야. 물고기가 이게 뭐 어떻게 생기냐? 에스 노 에스 에스 페스 에스 노? 좀 페스. 이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맹글로브 숲은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기운 없는 이들을 위해 한 곡 뽑습니다. 호세도 한결 기분이 풀린 듯 노래를 따라합니다.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 이만한 즐거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와, 도메디가 여기 뭐 경치도 아름답지만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뭐든지 다 해주시려고 그래요.